우리도 이렇게 아프고 충격이 큰데 네 심정은 어떨지. 장례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회사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. 아까부터 쭉 봤는데 안 보이네. 여련이 쓰러져서 응급실에. 여태 어디서 뭘 하다가. 근데 엄마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주린배 틀어지고 밥 한 끼 얻어먹을까 해서 왔는데 아는 이름 있잖아. 웬 날벼락인가 했다. 근데 열매야, 이 엄마 밥부터 먹으면 안 될까? 물색 없이 배만 고프다. 오빠한테 미안해 안 할 거야. 우연한 사고, 하늘 역시 내 편이었다 생각할 거야. 설령 그날 밤으로 돌아가 나에게 다시 선택하라 해도 선택지의 답은 하나야. 그게 우리 혜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. 아유, 아유, 불쌍한 사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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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질이 복도 없는 양마. 누구세요? 입고 걸친 것도 죄다 명품 아니야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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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이야! 아이고! 아이고!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다! 아이고! 우리 아래 가여워서 어쩌노! 불쌍해서 어쩌노! 열이 같은 어이가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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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서!